이번 키워드는 위기 대응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우리 원장님께서 위기 대응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해주시면 저도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그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지, 어떻게 바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저는 리더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 그 분야에 과거와 현재를 알면 미래도 어렴풋이 예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그 연장선 상에서 미래가 나온다. 이렇게 저는 그 예측이 되거든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 이쪽 항공 우주 쪽에 미래의 위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우주 개발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주 개발 분야도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스페이스 X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두 개거든요. 값싸게 하기 위해서는 로켓에서 가장 비싼 엔진을 어떻게 하면 값싸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1단 로켓을 어떻게 하면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재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그 우주 개발을 이끌고 미국에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키워드인데,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기반 기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 기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싸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사용했다. 그러면 최소한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본 상태 속에서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우주 개발 분야에서는 이 기반이 아직 안 닦여져 있기 때문에 기반을 닦은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그 리더십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리더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로 그 리더의 위기 대응법에서 네. 폴로워십을 저는 가끔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폴로워가 있지 않으면은 리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폴로워십을 리더가 평상시에 얼만큼 잘 키우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위기를 대응하는데 첫 번째 돌격 앞으로 했는데 리더만 혼자 달려가고 뒤에 아무도 안 쫓아오면 그렇죠. 그거는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이제 고민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계속 기관장하고 한국에 와서도 뭐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디시전 메이킹인 거예요. 네. 네. 하루에도 참 어려운 문제죠. 몇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때는 뭐 200억짜리 결제도 해야 되고 네, 겁나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많이 이 디시전 메이킹이 뭔지도 알고요. 그냥 연구만 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디시전 메이킹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그 정치학과 같은 데 보면 디시전 메이킹 그 사이언스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참 그 리더한테 필요한 것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분야는 그 어떤 전공을 해야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네. 예, 정치학. 제 딸이 정치학을 했는데요. 예. 제 딸 예, 보니까 거기서 디시전 메이킹 사이언스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거를 왜 듣나 했더니요. 그 CEO들이 예. 대기업의 CEO들이 그 과목을 듣고 디시전 메이킹 하는 어떤 프로세스 이걸 쫓아가면서 본인이
그냥 막연하게 밤새면서 고민하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타이밍을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위기 대응법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예. 아주 중요한 그거를 그냥 감으로 한다 예. 감으로 한다면은 이거 너무 또 비과학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예,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예, 보니까 R&D의 세계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네요. 우리 원장님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R&D. 예, 네. 사실 이 제가 전공했던 이 항공우주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이제 좀 특이한 분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지금 100% 국산화된 겁니다. 왜 100% 국산화가 됐느냐 하면 외국에서 부품이라든지 기술을 수입을 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번째로 설계해서 만드는 액체 로켓 엔진을 이게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험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 시험 시설도 국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엔진을 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랑 이제 용역 계약을 해서 러시아에서 로켓 엔진에 대한 성능 실험을 하고 그때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하는 거를 배운 다음에 국내에다가 시험 시설을 건설해서 이제 지금은 그 모든 실험도 다 국내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 실험은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실험을 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세계화에 그렇군요. 네. 부합되는 일이 아니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예.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과학난제 도전 연구단 이제 그걸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서울대하고 연세대 그 두 팀이 이제 뽑혔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세 팀이 뽑혀서 이제 총괄 480억을 들여서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느낀 점이 난제 도전하니까 국내에서 그 들어오신 팀이 당연히 넘버원입니다. 근데 과연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거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가 영 R&D에 있어서 의외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다고 하지만 그 네트워킹이 너무 취약하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인정 못 받고 있는 이런 점들이 많이 예,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소재공학 나노 소재를 했지만 그걸 보면서 아 이 연구단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 연구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그 유전자 가이로 노벨상 받은 그 버클리의 다우드나 여성 교수하고요. 예. 그다음에 불란서 분인데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같이 공동 수상을 한 그 에마뉘엘 샤펜티언 두 분을 한번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이 공동 논문을 사이언스에 2012년에 같이 냈어요. 그게 거의 한 9천 개의 그 사이테이션을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예. 이 두 분이 유전자 가요 연구를 하는데 예.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예.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컨퍼런스 푸에토리코에서 그때 만나서 너도 유전자 가요 하냐? 나도 한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1년 만에 그 밑에 포스터 학생들을 교환을 해서 예. 예, 한 사람은 그때 아마 저기 있었을 거예요. 스웨덴에 있을 거예요. 예, 아주 그분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엠마뉴엘은 그 불란서 분인데 뭐 독일, 그 스웨덴, 미국 뭐 다 돌아다니면서 이쪽을 다 섭렵을 한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를 좀 사례 연구를 하고 직접 열심히 좀 뛰고 네, 네트워킹 하는 게 중요하다. 각 분야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과학난제를 아이디어를 얻고 결국 노벨상은 누가 과학난제를 먼저 풀었느냐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노벨상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바로 우리 R&D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그 성과가 좀 덜 나온다는 거는 국내에서는 잘하지만 해외하고 연계가 좀 덜 돼 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또 아이디어 뭐 아주 좋은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도 좀 예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죠. 전략적으로 계획을 좀 짜서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별 말씀. 네. 오늘 또 우리 그 총장님 만나서 그 기업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기업에서 필요한 리더십, 또 대학교 총장하시면서 쌓았던 여러 가지 리더십, 이런 부분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분야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아주 오늘 소중한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최 원장님 그 신기전 강연 많이 듣고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소재 쪽 제 강의 자료도 만들고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